힐링과 치유의 리얼 스토리. 안녕하세요. 1일 요가 선생님 썸피입니다. 먼저 앉은 상태에서 기지개를 켜주며 하늘을 쳐다봅니다. 다음은 고개를 오른쪽으로 기울여 호흡을 내쉬면서 깊게 눌러주세요. 왼쪽으로 기울인 다음 팔로 고개를 쭉 당겨주세요. 이번에는 머리 뒤로 양손 깍지 껴서 목을 앞으로 쭉 눌러줍니다. 양손으로 턱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밀어주세요. 반시계 방향으로 왼쪽부터 천천히 돌려주세요. 허리를 펴고 호흡을 마셨다가 내쉬면서 동작을 크게 하면서 돌려줍니다. 반대 방향도 같은 방법으로 시계 방향에 맞춰 자세를 바르게 하고 천천히 고개를 크게 돌려줍니다. 바로 양손을 목 뒤로 깍지를 낀 다음 목을 지그시 눌러주며 하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뒷목에 자극이 오도록 합니다. 풀어진 깍지를 다시 모아주며 시선은 오른쪽부터 45도를 쳐다보세요. 반대 방향도 같은 방법으로 반대쪽으로 당기면서 왼쪽 45도를 쳐다봅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 다음은 왼쪽. 이번엔 목 디스크에 효과적인 도리도리 스트레칭입니다. 목의 자세를 바르게 한 다음 수평을 유지하고 목과 턱의 힘을 뺀뒤 고개를 좌우로 번갈아 가면서 돌려주세요. 자신의 목 뒤를 쳐다본다는 생각으로 진행합니다. 바로 오뚜기 스트레칭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목과 턱의 힘을 빼고 좌우로 번갈아가며 고개가 자신의 어깨까지 닿는다고 생각하며 진행합니다. 굳은 목을 풀어주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오른쪽부터 고개를 반시계 방향에 따라서 크게 천천히 돌려주세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왼쪽으로 고개를 시계 방향에 따라서 크게 천천히 돌려주세요. 바로 다음은 눈 마사지. 모닥불을 피우듯 손바닥을 가볍게 비벼주세요. 다음은 손의 가장자리로 눈을 지그시 덮어줍니다. 동작으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에 불을 피우듯 손바닥을 비벼준 다음 손의 가장자리로 눈을 덮어줍니다. 이번엔 따뜻하게 손에 열을 내준 다음 손바닥의 압력으로 관자놀이 옆근육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합니다. 반대 방향도 같은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마사지합니다. 손을 가볍게 비벼 마찰시켜준 다음 따뜻해진 손바닥으로 눈 전체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원을 그리면서 가볍게 마사지합니다. 반대 방향도 같은 방법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마사지 해주세요. 이번엔 깍지 낀 양손으로 미간에 작은 원을 그려주세요. 처음에는 왼손으로 마사지를 시작하고 다시 처음부터 오른손으로 번갈아가며 합니다. 꾸준하게 반복해서 트레이닝하시면 자신의 숨겨진 아름다운 모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손을 비벼 열을 내준 다음 손바닥이 바깥쪽에서 안쪽을 향하도록 광대와 볼을 롤링해 줍니다. 다시 한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양손으로 주먹을 가볍게 쥐고 턱에서부터 광대까지 올라가며 슬라이딩합니다. 귀 앞부분을 눌러주면서 내려와 턱선까지 쓸어 내려오듯 마사지합니다. 양손으로 귀를 쭉 잡아당겨주세요. 접었다가 한 번 더 다시 길게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앞뒤로 접었다가 펴줍니다. 고양이 자세와 같이 정면을 바라보고 어깨와 등이 말리도록 몸을 최대한 말아주세요. 하늘을 바라보며 등을 모아준 다음 가슴을 활짝 펴줍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어깨와 등을 말아준 다음 몸이 최대한 말리도록 앞을 보며 다시 등을 모아준 다음 가슴을 활짝 펴줍니다. 한쪽 팔을 올리고 난 다음 왼쪽 팔로 감싸고 당겨주세요. 이완되었다가 수축되는 느낌이 들도록 반대 방향도 같은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시선은 반대를 바라보고 어깨를 내려서 스트레칭합니다. 양팔을 위로 올려 왼쪽 팔로 감싸고 살짝 당겨주세요. 이번에도 이완되었다가 수축되는 느낌이 들죠? 반대 방향도 같은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목 뒤쪽으로 팔꿈치를 쭉 잡아당겨주세요. 꽈배기 스트레칭 해보겠습니다. 왼손, 오른손 깍지 껴서 돌려주고 위아래로 흔들어줍니다. 이번엔 어깨 높이를 유지하고 좌우로 흔들어주세요. 팔을 풀어준 다음 손목을 가볍게 털어줍니다. 같은 동작으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깍지 껴서 돌려주고 위아래로 흔들어줍니다. 어깨 높이 유지하고 좌우로 흔들어줍니다. 팔을 풀어준 다음 손목을 가볍게 털어주고 빠르게 손목을 좌우로 털어준 다음 혈액순환이 더 잘 되도록 앞뒤로도 흔들어주세요. 조금 더 빠르게 좋습니다. 이번 동작은 가슴 모아 등 펴기. 가슴을 모아 목 뒤로 넘길 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내려줍니다.
의자에 오랜 시간 앉아있는 학생이나 사무물을 보는 직장인들이 장시간 앉아있으면 거북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슴을 모아 등을 펴줌으로써 구분 등이 개선되고 여러분의 숨은키 또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매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턱을 당겨주면서 손이 목 뒤를 찍어주고 돌아오기를 반복합니다. 잠시 앉아서 호흡을 하는데 써니도 피곤한지 푹 잠이 드네요. 자, 가슴 모으기. 팔은 90도 정확한 자세를 유지하며 마시면서 열어주고 내쉬면서 모아줍니다. 팔을 어깨 높이보다 높게 올렸을 때 통증이 느껴지거나 어깨 속의 결림 현상인 어깨 충돌 증후군, 말림 어깨의 교정에 효과적입니다. 통증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세요. 팔꿈치가 맞닿도록 가슴을 모아줍니다. 잠시 숨을 마시고 내쉬며 호흡을 가다듬어 볼까요? 이어서 발목 강화와 발목 부상 방지에 좋은 스트레칭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상태로 양발을 길게 뻗어주세요. 요가의 막대 자세와 같습니다. 한쪽 다리를 접어 무릎 위로 올린 뒤 한 손으로는 발목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발가락에 깍지를 껴서 천천히 올려주세요. 반대. 이번에는 발바닥이 하늘을 향하도록 젖혀줍니다. 다음은 반대로 발을 감싸며 늘려줍니다. 다시 한번 발을 안쪽으로 늘려주고 바깥쪽으로도 늘려줍니다. 다음은 나비 자세의 응용 동작인 반 나비 자세입니다. 무릎을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며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해주세요. 다시 발을 쭉 뻗고 반대 방향도 같은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한쪽 다리 접어 무릎 위로 올린 뒤 한 손으로는 발목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발 깍지 천천히 돌려줍니다. 반대. 발바닥이 하늘을 향하도록 젖혀주고 반대로 발을 감싸며 늘려줍니다. 다시 한번 안쪽으로 늘려주고 바깥쪽으로도 늘려줍니다. 나비가 날개를 펄럭이듯 무릎을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며 혈액순환이 더 잘 되도록 해줍니다. 발을 쭉 뻗고 선 자세에서 바로 무릎 돌리기. 어깨 넓이로 다리를 11자 상태로 만든 다음 무릎에 손을 올려 돌려주세요. 자세를 낮추고 마시면서 한 바퀴
내쉬면서 한 바퀴, 잘 되시면 마시면서 두 바퀴, 내쉬면서 두 바퀴. 어떤 동작이든 호흡과 함께하는 것 잊지 마세요. 자, 반대 방향. 자세를 낮춘 상태를 유지하며 돌려줍니다. 동작을 꾸준히 따라 하시면 퇴행성 관절염과 류머티스 관절염에도 효과적입니다. 매일 꾸준히 발목과 무릎, 허리와 어깨, 목 등의 관절을 20번씩만 돌려주셔도 디스크 예방과 부상 방지에 좋습니다. 허리 돌리기, 양손은 허리에 올려주고 시계 방향으로 가볍게 돌려주세요. 몸은 가만히 있는 채로 골반과 허리를 크게 원을 그리듯이 돌려줍니다. 무릎을 펴고 발은 11자를 유지한 상태에서 몸은 흔들리지 않게 허리만 사용해 줍니다. 마시면서 한 바퀴, 내쉬면서 한 바퀴, 잘 되시면 마시면서 두 바퀴, 내쉬면서 두 바퀴, 자신의 호흡에 맞춰서 돌려줍니다. 반대 방향도 같은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발 11자, 무릎 펴고 머리 고정, 허리만 크게 원을 그리듯이 돌려줍니다. 엄지손가락으로 허리를 지그시 눌러준 상태에서 마시면서 한 바퀴, 내쉬면서 한 바퀴, 아프고 당기는 곳에 의식을 집중하며 돌려줍니다. 동작을 꾸준하게 하시면 허리 근육 강화와 허리 디스크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자, 다음은 깍지 끼고 엄지손가락이 맞닿은 채 하늘 위로 쭉 골반을 시계 방향에 따라 천천히 돌려주세요. 마시면서 한 바퀴, 내쉬면서 한 바퀴, 마시면서 두 바퀴, 내쉬면서 두 바퀴. 호흡을 신경 쓰며 반대 방향도 같은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마시면서 한 바퀴, 내쉬면서 한 바퀴. 동작을 할 때는 항상 호흡과 함께 해야 동작을 보다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습니다. 팔꿈치 돌려주기. 팔꿈치로 천천히 큰 원을 그리며 돌려줍니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팔꿈치가 서로 맞닿듯이 호흡을 이용해 돌려주세요. 마시면서 한 바퀴, 내쉬면서 한 바퀴. 좋습니다. 반대 방향도 같은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손은 어깨에 올리고 팔꿈치가 맞닿듯이 크게 원을 그리며 돌려줄게요. 마시면서 한 바퀴, 내쉬면서 한 바퀴. 좋습니다. 팔을 쭉 뻗고 안쪽에서 바깥으로 귀옆을 스치듯이 크게 돌려줍니다. 마치 나비가 날갯짓을 하듯 크게 돌려줍니다. 반대로 다음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마찬가지로 귀옆을 스치듯이 크게 돌려줍니다. 호흡을 이용하면 동작을 더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먹을 쥐었다 펴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좋습니다. 이어서 박수 쳐주면서 돌려주는데요. 박수 소리가 크게 나도록 어깨를 크게 돌려주며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진행해 줍니다. 자, 반대도 주먹 쥐었다 폈다, 박수치기 연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주먹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다시 한번 진행해 주시고
다음은 손뼉 치며 돌려주겠습니다. 좋습니다. 뭉쳐진 목 근육과 어깨 근육을 풀어주는데 효과적입니다. 팔을 가볍게 흔들면서 정지.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쉽니다. 배 위에 손을 얹은 다음 잠시 호흡하고 다음 동작 기펴기 진행하겠습니다. 양손을 위로 마시면서 쭉 뻗어주고 호흡을 멈춘 상태에서 10초간 유지합니다. 호흡을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줍니다. 다시 한번 마시면서 올려주고 호흡 정지한 상태에서 10초간 머물러 줍니다. 호흡을 내뱉으면서 천천히 내려주세요.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도록 젖혀두고 정지. 버텼다가 호흡 내쉬면서 내려줍니다. 자, 다음은 깍지 끼고 마시면서 위로 쭉 늘려주고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쭉 밀어주면서 시선은 천장을 바라볼게요. 다시 한번 마시면서 올려주고 쭉 펴주면서 내쉬면서 왼쪽으로 쭉 밀어줍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쭉 접었다가 하늘로 펴서 다시 오른쪽 벽이 있다고 생각하고 밀어내듯이 쭉 늘려줍니다. 다시 마시면서 올라오고 쭉 펴주면서 내쉬면서 왼쪽 벽이 있다고 생각하고 쭉 밀어줍니다. 시선은 천장 바라볼게요. 다시 올라와 깍지 풀어주면서 바로 내려와서 바로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배 위에 손을 얹고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쉽니다. 이번엔 마시면서 손끝은 하늘을 찌르듯 쭉 뽑아주시고 내려오면서 옆구리 늘려주기. 시선은 손끝을 향해줍니다. 반대손은 옆라인 따라 자연스레 놓아줍니다. 다시 마시면서 올라오고 내쉬면서 내려줍니다. 오른쪽도 마시면서 올려주고 손끝은 하늘 향해 찌르고 호흡 내쉬면서 옆에 벽이 있다고 생각하고 쭉 벽을 밀어주듯이 스트레칭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손 내려주고 왼손 올라오면서 쭉 내쉬면서 옆구리 늘려줍니다. 다시 내려주고 마시면서 올라오고 쭉 옆구리 늘려주며 내쉽니다. 좋습니다.
등 뒤로 손 깍지, 상체 바닥으로 내리면서 다리 일자로 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통통 튕겨주고 잠시 머금었다가 반대로도 다리와 어깨에 자극이 되게 튕겨줍니다. 다시 반대로 이동합니다. 좋습니다. 한 번 더 왼쪽으로 통통 튕기면서 이동하고 머금었다가 다시 가운데로 원위치. 상체를 천천히 펴면서 바로 옆으로 돌아서서 왼발 앞으로 깍지 끼고 하늘 위로 쭉 올려주면서 앞으로 쭉 뻗어주듯이 내려주세요. 무릎은 펴면서 발목을 잡아줍니다. 할 수 있으면 발끝을 잡아주셔도 돼요. 마시면서 천천히 올리고 반대도 마찬가지로 몸을 왼쪽으로 돌려주고 오른발 앞으로 깍지 끼고 하늘 위로 쭉 올려주면서 앞으로 쭉 뻗어주면서 몸을 최대한 허벅지에 닿게 말아주세요. 무릎을 편 채로 발목을 잡아줍니다. 깍지 낀 손을 풀어주기 전에 다시 올라와서 한 번 더 펴주면서 바로 호흡을 가다듬어 주시고 마지막 페이지를 열어보겠습니다. 썬피는 달라진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다리를 어깨 넓이 두 배로 펴고 손 무릎 늘려주며 오른쪽으로 몸을 돌려줍니다. 반대도 왼쪽으로 몸을 돌려줍니다. 바닥에 손을 가지런히 하고 몸을 최대한 당겨주세요. 무릎에 팔꿈치가 닿게 하고 양쪽으로 번갈아 가며 골반을 흔들어 주세요.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 집중에도 좋으니 우리 매일 실천해요. 썬피와 함께 상쾌한 아침을 요가로.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